제가 그 태안의 명물 개국지로 유명한 통나무집 사람들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예. 펠콘 스케치 김대영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제가 그 소량기길 1코스 예.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점심 어디가 좋냐 했더니 그 자드락 대표님이 지금 여기를 소개를 해줬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일단은 예. 제가 이 개국지를 잘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이 개국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태안 지역에 있는 향토 음식인데 예. 제 선조님들 한참 어르신 분들이 예. 겨울철에 이제 가을 긴장을 하시면서 배추, 우거지 이런 거 좀 허드레한 거 좀 예? 버리긴 아깝고 그런 걸 가지고 짜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드실 수 있게끔 웰빙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에. 예. 이 개국지가 어떻게 보면 태안의 겨울 별미 뭐 그런 건가요, 그럼요? 아, 이 사이사철 하는데 겨울에가 더 별미죠, 아무래도. 아, 예. 그러니까 원래는 겨울에 먹던 음식인데 지금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다. 저희 예. 집은 예. 지금은 예전 방식이 아니라 예. 지금은 누구나 이게 손쉽게 드실 수 있게끔 입맛도 이제 예전 개국지 그런 입맛을 좀 살리면서도 지금 현대인이 누구나 잘 드실 수 있게끔 퓨전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개국지용 김치를 또 따로 담습니다. 아~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내로 이제 소비를 하게끔 숙성을 시켜서 하는데 숙성 기간이 5일이라는 얘기죠? 예예. 예. 그 정도가 딱 맛있고 그 개국지 김치 소스는 이 간장게장을 이용한 이 소스를 가지고 아~ 예. 젓국을 이 젓국을 이용해서 간장게장 젓국을 이용해서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국지에는 예. 5일간 숙성한 어떤 김치, 예. 그리고 또 간장게장의 이 소스를 이용해서 예. 예. 그걸로 김치를, 이제 예. 김치를 담죠. 아, 김치 담을 때 이걸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장게장 소스를 아. 따로 다른 걸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소금 안 넣고 이걸 넣는다는 거예요. 소금도 들어가기 이제 아~ 절이고 할 때는 소금이 들어가는데 이제 간을 할 때는 예. 간장게장 이 소스를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여기 지금 반찬들이 많잖아요. 이 반찬들이 다 이게 전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다 이게 어디 건지 뭐 원산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 요즘은 어디나 뭐 음식점은 아주 뭐 원산지 표시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예. 요즘은 다 모든 음식점들 요즘은 많이 정직해지고 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음식을 만들 때는 예? 저도 먹고 우리 가족들이 먹는데 거의 뭐 양심이 아니라 내가 먹는다고 그런 자세로 이제 모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맛있어야 이제 손님도 맛있고 한 거고 그런데 이 주 재료는 이 지방 태안 지방에서 이용되는 거를 꽃게 같은 경우는 이 안흥 태안 안흥항에서 이제 아. 나오는 걸 주로 하고 예 부산물 찬유류도 여기 인근에서 직접 농장 뭐 버섯 있는 이런데 직거래도 하고 예.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태안 농장이고 이거는 안흥항에서 예, 예, 이렇게 예. 온 꽃게고 예. 그 시장에 또 할머니들 이제 반찬 뭐 땡이라든가 뭐 호박 이런 거 가지고 나오시면은 근데 직거래로 이제 사시고 저 마늘도 궁금해요.
마늘은 태안 육종 마늘 그렇습니다. 아 육종 네. 육종 마늘이고요. 네 저희 집이 또 육종 마늘 요리가 또 따로 있는데 오늘 선생님 안 보였는데 아. 네, 마늘 정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자랑이냐면 도 도 향토 특색 음식 경연대회에서 금상도 15년도에 수상을 했거든요. 이 마늘로요? 예, 네, 마늘 아. 마늘 정식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바지락 비빔밥하고 그 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그 바지락 비빔밥도 하고 그래서 먹고 싶고. 저희 먹는 뭐랄까 순서 맛있게 먹는 거 뭐 그런 요령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먼저 뭐 간장게장 아니면 양념게장 먼저 드시고 아 이거 먼저 예, 먹고요. 예, 그리고 개국치 드시고 뭐 순서는 뭐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그렇게 드시면은 같이 드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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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다 이제 이거 싸서 아~ 드셔도 되고 게딱지는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싸서? 네 이게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찍어 드시라고 벌레 김을 놔두시고 예 네. 네, 싸서 드시고 되고 이 알이 알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올해는 꽃게가 예 별 풍년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11월 말 정도에 이제 그때 어획되고 잡힌 게 최고예요. 지금은 봄 꽃게도 좋은데 지금 봄 꽃게는 다 소비됐고 이거 일단 이렇게 먹고 그죠? 예, 예 거기다 밥 비벼 드시고 때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비벼 먹으면 맛있죠? 예, 밥 비벼서 예, 주시는 거죠. 네. 한번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좋아해요. 짜게 드시는 거 좋아하신가 보네. 아니 저는 간장. 전 간장. 간장 짜진 않죠. 예, 간장 게장이 더 좋더라고요. 네. 요즘 음식 뭐 짜게들 안 하시지만은 저희 네. 집은 간이 거의. 안 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싱겁습니다 약간 저염식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못 먹었어요 이거 아. 예전에 근데 이거 한번 먹고 자꾸 먹다 보니까 예. 생각이 나요 맞아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게 입맛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도 간장게장 집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니가 냉장고가 없고 오니까 어려서 이런 걸 짜게 해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켜놓고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두고 드시고 김치든 뭐 이런 게 짜게 무조건 그래야 상하지 않게 근데 제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그 배추 같은 거 예, 이제 배추 하고 버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예, 걸로 했다고 하면 예. 옛날에는 되게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먹은 그런 음식 아닌가요? 아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웰빙 바람 타고 이렇게. 예. 지금은 웰빙도 웰빙이지만은 예. 옛 것을 많이 찾고 또 소중한 걸 또 알고 하니까. 예. 예. 여기 지역 분들 어려서 지역 살다가 도시로 나갔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개국지를 드시러 오시거든요. 옛 생각이 나가지고 아, 아 우리 옛날에 먹던 개국지 맛인가? 그럼 그 맛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해주시던 맛은 그때는 막 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그걸 좋아할 수도 예, 있는데 구리구들 구리구리 막 냄새나고 예, 근데 예. 이제 처음 먹는 사람들은 약간 좀 거부감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먹기 편하게 그럼요.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저 역시도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건 지금도 안 먹거든요. 예전에도 안 먹었지만. 저는 또 마늘. 예. 아무튼, 태안전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네. 아주 태안에 오신 걸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마늘도 되게. 아리지도 않고. 예, 아니, 씹히는 맛있어요. 예. 아삭아삭하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먹어요? 양념 게장인데요. 예. 예. 이건 오도독 씹어 먹어야 돼요? 예. 편하게 이제 손으로 잡고 드시면 되고 또 잘라 손 닦으시면 되죠. 이게 더 인기가 좋아요. 이게 더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보통 간장게장을 많이 드시는데 또 한 가지만 주문하셨다가 아, 또 양념도 먹고 싶다고 또 따로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쪽쪽 빠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두 가지 다 보통 다 드시죠.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왔을 때 애들이랑 먹을 때는 애들이 그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아 다섯 살 정도 되는 애들도 한 마리씩 툭툭 먹어요. 이게 아, 뭐랄까 알이 이게 아유, 저도 있는 매, 게 좋은 거죠. 예, 매일 먹는 건 아닌데 예. 아유, 감칠맛 나고 좋네요. 예. 일단 짜지가 않죠. 예. 예. 게장은 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예. 네. 아니 진짜 네. 부드러워요. 일단 살이 부드러워. 이게 맛있어서 밥도둑이라도 하고 짜니까 네. 밥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거의 뭐 한 그릇씩은 더 먹는데 너무 짜지 않으니까 게를 더 많이 먹어요. 이걸 추가를 더 시키신 거예요. 아, 저 반찬도 먹어볼게요. 짜면은 절대 이게 더 안 드시거든요. 추가해서. 근데 입맛에 딱 맞고 간도 맞고 하니까 먹다 보면 덜 먹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요. 짜면은 많이 못 드시지. 밥을 많이 드시지. 두개 드셔보시죠. 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주가 예. 꽃게가 아니고 예. 이 배추, 우거지고 호박 이런 게 주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니, 이 꽃게는 이렇게 예. 넣는 게 아니었죠. 어머니들이 해주실 때는 막 그 빵궈 가지고 갈아서 아. 예? 뭐 아 이게 꽃게 맛이구나 뭐 보이는 걸 없이 그냥 갈아서 이렇게 넣은 건데 지금은 일단 예 드셔보세요. 예 국물 맛이 좀 예 일단 시원해요. 예. 시원하고 이게 어쨌든 삭힌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발효된 거 특유의 그 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한번 먹었고 나중에 또 생각날 것 같은데? 예, 이게 생각도 나고 입바닥이 보이게끔 거의 이게 드시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손이 가게 돼요. 아 근데 향도 나요, 향도. 네. 아까도 제가 들어올 때도 이 향이 나더라고요. 이 개국지 특유의 그 향. 네, 많이 나죠. 여기. 예. 테이블마다 한 잔 쭉 끓이고 있으면은. 네. 아무튼 이 김치하고 이 호박인가요 이게? 예, 호박입니다. 이렇게 같이 먹는 거죠? 예, 같이 드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아니, 호박을 제가 막 그렇게 잘 먹는 건 아닌데, 와. 여기 넣어서 먹으니까, 이 그 개국지 향이 여기 스며들어가지고 되게 맛있는데요? 네. 네, 호박이 몸에도 좋지만, 또 호박을 넣으면 단맛이 또 나고 그런. 아. 좋죠. 와우. 살도 막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뜨거워. 근데 가족끼리 한번 오셔서. 아니요, 한번 올게요. 네. 예. 제가 이게 한번 이제 찜한 데는 한번 오고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도 오고 또 태안 또 친구들하고도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왔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먹은 게 뭐 이제 그 굴이라든지 굴. 예,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회 같은 거. 근데 개국지는 태어나서는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처음 드시는 거예요? 예. 아니, 딴 데서는 이게 먹어본 기억이, 한번 먹어본 기억 나는데, 예. 이게
태안에서는 정식으로 여기서 먹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살 꽉꽉 차고 꽃게가 시세가 여러 가지예요. 막 길에 뭐 말도 안 되게 싸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뭐 끓여보고 먹어보면 살이 하나도 없으면 뭐 허당이에요. 아, 걔가 살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 구별하는 방법 있어요? 일단 만져보면 알고 색깔을 보면 알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 계절이 있어요. 예, 금어기가 뭐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 꽃게가 바로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금어기가 이제 풀려서 막 시작하면은 그땐 꽃게가 싸요. 허당이에요. 허당. 말대로 살이 안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막 뭐 전에 뭐 뉴스 보시면 막 바닷가 가까운데 뭐 그 산 이런 데다 막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환경 뭐 예, 예. 막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도시민들은 딱 이렇게 와가지고 바닷가 어디 와가지고 살아있으니까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막 사는데 가가지고 하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국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네. 지금 맛있게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으려면 살이 없어지기도 하죠. 오래 보관하면 그래요. 아마 살 꽉 찬 것도 급냉을 안 하면은 그 급냉을 안 하고 냉동을 시키면은 보통 한 1개월 내로 1개월도 뭐 아니고 한 15일이든 20일이든 한 달 내로 드셔야지 오래 놔두면은 그 살이 다 마르고 빠지거든요. 제가 이걸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져가고 먹고 싶어서 예, 예. 이게 싸가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포장 판매도 하고 예. 남은 음식도 싸드리기도 하고. 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남았다. 네, 예, 저희 태양구로에서 또 그 지원해주는 용품이 있어가지고 포장해드리라고 남은 음식. 일반천이고 뭐 마음에 드시는 거 뭐 이런 거. 예. 싸가시게끔 다 이 박스 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펜션 갈 때 사실은 펜션에서 먹을 만한 거 그거 뭐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밤에 술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요거? 그 바다에서 제철 음식. 돛. 아, 돛? 예, 돛. 아. 톳이라나 톳. 네, 톳. 네. 여기 마을에서 이제 매일매일 만드는 두부 있거든요. 갈토천 두부라고. 제가 이거 아무튼 덕분에 태안의 이제 전통 음식 개국지 잘 먹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네. 제가 좀 홍보를 또 해야겠어요. 아유, 그러시면 감사하죠. 네. 저는 개국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쨌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여기 대표님 여기 그 식당 한번 1분 홍보. 저희 집은 그냥 예. 있는 대로 예. 뭐 또 부족할 때는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예. 예. 손님 오시면은 뭐 웃는 얼굴로도 대하고 예. 일단 맛도 있어야지. 되지만은 예. 손님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아이. 늘 고맙게 대하고 이제 손님도 오시면 아주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저희 태양군에 오신 거를 후회하지 않고 예. 태양군에 이제 행복한 감을 찾게끔 이렇게 같이 이제 더불어서 예.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먹어본 그 개국지 이거 상당히 향토스럽고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은 뭐 여기 있는 거 뭐 지금 게장들은 다 싹 비울 것 같고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것도 사가지고 가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개국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